저의 이미지는 어떤지. 전장은 팀장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팀은 항상 필요한 존재. 마치 짠 듯이. LMO 팀 계실 때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LMO 팀의 이준우라고 하고요. 저는 생태원에 입사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고, 저는 작년 2월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지금 아내랑은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생태원에서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복지가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출근 시간 살짝 늦은 것 같은데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 도착을 했고, 이제 지금 여기는 LMO 팀의 사무실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는 서천의 동부저수지라는 곳에 가게 되고, 거기 가서는 이제 미세조류의 수생태계 영양평가를 할 예정이고, 거기서 채취한 시료를 오후에는 현미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까지 같이 보는 식물 재배실이나 대양실을 가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합니다. 현재 LMO 팀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정화용 LMO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 생태계에 있는 LMO를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LMO를 키울 수 있는 격리 포장, 유전자 및 단백질, LMO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각각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LMO의 위해성 평가 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과제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기술이라고 하면은 유전자 가입 기술로 개발된 LMO의 어떠한 위해성 평가를 할 것이며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O 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그래서 총 16명 구성되어 있고 몇몇 분을 인터뷰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LMO 팀의 천성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LMO 팀을 좀 소개를, LMO 팀 좋은 점. 네. LMO 팀은 뭐 이미 이준호 박사가 잘 소개해줬을 것 같고요. 저희 팀의 장점이라 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LMO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팀 분위기도 굉장히 밝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성준 박사님 봤을 때 저의 이미지는? 이준호 박사 이걸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유쾌하고 능력도 있고 뭐 팀에 항상 부실을 막아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줘가지고 굉장히 팀장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팀에 항상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치 짠 듯이. 자리에 계신 분이었나? 한 분이 계시네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MO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LMO 팀 어떤 것 같아요? LMO 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혹시 LMO 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림 봤을 때 저희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 이준호 박사님 네, 이미지? 네. 계실 때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는 오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는 서천에 있는 동부저수지라는 곳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고, 그러면 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미 여기 계시는 손수 선생님께서 다행히 준비물을 잘 챙겨주셔서 저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미세조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세조류가 정말 수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있는 호수나 하천을 알아서 샘플링을 하게 되고, 동부 저수지로 가냐, 가장 큰 이유는 물환경 보존법이라고 해서 하천 호수의 생태계의 안정성 그리고 건강성을 평가하게 되고, 얼만큼 오염되어 있는지 또 몇 년 확인하게 됩니다. 서천에 있는 동부저수지 역시 물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혹시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대학원 때는 주로 한 연구가 미세조류를 가지고 유전자 변형 연구를 하는데, 하다 보니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해서 LMO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런 LMO법을 또 제가 우연찮게 찾게 되다가, 또 시기가 굉장히 좋게 생태원에서 채용 공고가 났고, 그 채용 공고를 보니까 LMO팀이 있더라. 그래서 LMO팀에 지원하게 됐고,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됐죠.
저희가 샘플링할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부유하는 애들이 많죠. 물 속에는 플랑크톤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 플랑크톤 애들이 물에 부유하는 애들이죠. 이렇게 해서 샘플링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이따가 사무실로 복귀해서 이 샘플링된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왔고 이 시료들은 오후에 현미경을 통해서 어떠한 군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그러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고 바로 김치볶음밥과 계란후라이입니다.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후에는 샘플링했던 시료를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 식물 재배실에 가서 지금 키우고 있는 LMO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 그리고 배양실에 가서는 수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미세조류 배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먼저 현미경 분석하러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실험실에 들어왔고 오후 실험은 오전에 들어왔던 이 시료를 한번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샘플링을 갔다 왔던 지역에 현미경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MO 팀에서는 이런 다양성 분석뿐만 아니라 LMO가 이러한 수계에 방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생물 다양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눈으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고 얘네들도 미세조류의 일종입니다. 이런 미세조류들은 모두 다 같은 미세조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양한 미세조류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사진을 좀 더 찍고 이 업무를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제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미세조류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미세조류는 특별히 배양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온도와 습도,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조류가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냥 물에 초록색 물감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샘플링을 통해서 보면은 미세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식물들이 배양되고 있는 식물 배양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건동이라는 곳에 왔고 여기는 식물 재배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미세조류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식물을 직접적으로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태원의 보건동이라는 곳이고 저기 보시면 유리온실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에 LMO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식물 재배실 단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물 재배실 온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제한구역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자라고 있다. 모두 다 좀 꼼꼼하게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콩입니다. 사실은 이 콩들이 일반 콩과 유전자 변형 콩이 같이 섞여 있고 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LM콩, 유전자 변형 콩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된 시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종자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종자가 이제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노출됐을 때 나오는 위해성을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전공이 미세조류다 보니 처음 왔을 때 사실 뭐가 뭔지 구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게 뭐 콩인지 면한지 그나마 최근에는 그래도 옥수수 정도는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LMO 팀에 와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식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고 있는 배움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식물들이 모두 다 잘 자라는지 확인했고 다음에는 수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부 저수지에서 물을 떠왔는데 여기서 떠온 물을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또 작은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 접종되었을 때 식물이나 곤충, 어류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수조를 세팅하였습니다. 이제 온실이랑 격리포장 시설을 모두 다 둘러봤고 이제는 사무실로 복귀해서 저의 행정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생태 에러모팀에 일하게 되면서 2년 정도 지났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업무에 더 적응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떨렸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LMO 팀에 대해서 뭐 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LMO로 삼행시 한번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LMO 팀 이준호입니다. MBTI는 INFJ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장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운명이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